반짝반짝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브랜더 솔라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서재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화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첫 번째 무대부터 너무 재미있게 보여주셔서 굉장히 신경을 쓴 거라고 들었어요. 우리 기자님들에게 조금 더 참신하고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걸그룹이 부르기에는, 또 무대를 꾸미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무대를 준비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대인데, 네. 매번 좀 다른 무대를 보여드림으로써 좀 질리지 않는 무대를 매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쇼케이스 하면 뭔가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 그렇죠. 뭐 이런 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약간 되게 재미있고 정말 기자님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꾸미고 싶어서 이런 무대를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뒤에 있으면서 왜 저기서 나오지? 왜 여기서 튀어나오네? 좀 놀랬거든요.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재미있게 네. 하시려고, 그쵸? 네, 네. 다 연습을 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미리 선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노래를 들어봤었는데, 소금이 죽으면 뭐 죽영.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아저씨들, 아줌마가 됐을 때 이제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란 말이죠. 가사도 굉장히 재미있고, 여기 어떤 힐링 파트나 뭐 그 춤에 있어서의 안무 포인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솔직히 이제 곡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웃을까? 네, 아니면 좋아하실지. 좋아하실까? 네. 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작은 이벤트로 이제 네.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가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기도 하고. 아, 그럼 아재 개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가사에 그래서 적용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팬분들은 이제 스페셜 크레딧에 같이 네. 이름을 올렸어요. 네. 몇 분이나 계세요? 7분. 7분. 네. 그분들에게는 진짜 굉장히 스페셜한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마마코에게도 그렇고. 네, 저희 네. 추억이 같아요. 그리고 또 킬링 파트, 네.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안무가 저희가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춤이 있어요. 그래서 멘탈 붕괴 춤이라고 저희 그렇게 머리를 지끈지끈 가사에 맞춰서 약간 중력을 거부하는 그런 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킬링 파트. 킬링 파트가 아닐까 싶어서.